차량 봉구인데요, 봉구. 매운 84%로 브라킹 맞았답니다. 밟아주세요! 한번만 더요! 됐습니다! 많이 나오는 거죠? 완료하고 한번 밟아보겠습니다. 밟아주세요! 아까하고 표현이 안 되나요? 그죠? 이빨이 안 닿았는데. 아, 지금. 아니, 아니. 잠깐만. 자, 오늘 차량 봉고 3입니다. 10년식이라고 그랬나요? 예. 16만 키로 뛴 차량인데, 장착 전에 매연하고, 장착 후 보셨죠? 예. 사장님, 안 믿겨지셨잖아요. 그죠? 지금 눈으로 거의 잡힌 건 다 보셨어요. 자, 지금 몇 단이죠? 4단. 여기서 한번 푹 밟아보세요. 됐어요, 사장님. 이제 마음 놓고 쭉 밟고 다니세요. 자, 이 차량은, 13일 날. 매연 83%로 불합격 맞은 차량이고요. 8월 23일 날 이제 재검 맡아야 되는데, 자, 그때 합격하시면 웹프로 나온 거 찍어서 사진도 보내주시고 전화 한번 주셔야 됩니다. 네네. 차 잘 나가지 않나요? 잘 나가죠. 자, 1차선 들어가서 다음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아니, 그렇게 시커멓게 나오던 게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잖아요. 네. 그죠? 희한하다니까요. 여기서 유턴할 거예요. 엑셀 삐세요, 지금. 그래도 계속 밀고 가요. 이제 영단으로 빼시면서 여기서 유턴하시면 되고요. 차가 더 부드럽게 잘 나가는 느낌도 받으셨죠? 예. 네. 공회전 할 때는 이게 원리하고 안 맞네. 공회전 할 때는 왜 그냥 우리 거 장착을 했는데. 엔진 시동만 걸리겠으면 효과 있는 거예요? 아니, 그러니까 공회전 시에 그냥 이거는 우리 걸 달든 안 달든, 네. 공회전 시에 풀악셀을 하는 건요, 엔진에 데미지 가는 행동이에요. 그렇죠. 그걸 하면 안 돼요. 네. 우리 거는 이미 흡기 안에 들어가 있고 겉에 감은 건 상관없는데, 흡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와류를 치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, 달릴 때는 구동을 하고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,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풀악셀을 하게 되면은 유속이 증강된 만큼 달려가주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, 그냥 그 사례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엔진에 데미지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걸 달든 안 달든 하면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마시고, 달리는 와중에 풀악셀을 하면서 좀 타시란 얘기예요. 사장님 검사 맞기 전까지는 일주일 내내 요거 계속 운행하시면서 차 없을 때 좀 풀로 밟아주는 걸 계속 해주시란 얘기예요. 그리고 검사 맡으러 가세요.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통과합니다. 예. 지금 뭐 달릴 때도 안 나오고, 아까 사장님 그만큼 나오는 거 몰랐다고 했는데 새까맣게 나오는 거 봤잖아요. 그죠? 근데 장착 후에 덜 나오는 것도 봤고요. 그대로 그냥 23일에 가서 검사소에 집어넣으세요. 그러면 우리 거 불합격 맞은 차량들이 다시 가가지고 검사 맡을 때 그 검사소 사람들이 계속 막 밟더래.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지. 10일 전에 100% 불합격 맞은 차가 0%밖에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도 안 믿는 거야. 근데 본네트를 열어봤더니 뭐가 달려있어. 아니, 이게 뭔데 이거 달았다고 매연이 이렇게 안 나오냐고, 매연이 바로 이렇게 없어지냐고, 그 사람들도 못 믿겠다는 반응을 한 영상도 올린 게 많아요, 저희가. 예. 네.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23일날 검사 맡으러 가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운행만 좀 하시면 돼요. 예, 네, 돌리시면 됩니다. 아직까지는 이거 잘하는 걸 다른 사람들 보면 모르겠네요, 그죠? 모르죠. 아직은 몇 년 안 되신다 보니까. 예. 모르죠. 이거 좀 다른 거는. 특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아니죠. 그거 우리 지금 4년 넘었어요, 사장님. 근데 그 사람 전문가들도 이런 거는 생년 처음 보나요? 모르죠. 아니. 예.
저희가 수천 대 작업했지 대한민국 차가 몇 대인데요? 야, 부산에 그 유튜브에 나온 분들 굉장히 그 기술이 있으신 것 같은데. 아니, 그, 그거는 제 타사 제품이니까 제 영상에 대한 네. 얘기를 안 할게요. 무슨, 아, 새뽕, 새뽕? 예. 아, 그것도 다른 제품이라고. 다른 제품이지. 그것도 뭐 굉장히 이론적으로, 막 원리적으로 이야기 하시던데. 그거는 몇 년 전에 있거든.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고요.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네. 출퇴근하시면서 차 없을 때 풀악셀하면서 밟아주는 거 꼭 해주면서 네. 운행하시고 23일날 검사 받으러 가시고 검사 받고 확정 받으시면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전화 한 통 주셔야 됩니다. 네. 하여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.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다 장착을 한 이후에 그게 안 나올까 했는데 조금은 나오고 있지만 거의 안 나오는 게 육안으로 다 확인하셨죠?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컨디션이면 검사 맡으셔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. 일주일 만에. 네, 가보세요. 될 것 같아요. 대신에 이런 데 다닐 때도 지금 사회 운전 습관이 이렇다 하더라도 뒤에 차가 없으면 들어가서 풀악셀을 한번 해보시고 달려보시라는 얘기예요. 그냥 계속 이렇게만 다니지 마시고. 기존에 쌓여있는 게 나가는 시간. 5단을 안 넣고 4단을 넣고 풀악셀. 아, 그래도 돼요. 그러니까 엔진을 정글에 가더라도. 살펴 보세요. 지금 제가 뒤에 보고 있으니까 안 나오잖아요. 됐어요.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걸 해주시라는 얘기예요. 그 이후에 검사 맞고 나서 사장님 운전하던 한두 대 하던 대로 하셔도 돼요. 네.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좀 운전을 해주시고. 네.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약간 언덕 만났을 때 풀악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왜냐면 언덕 만났을 때 힘쓸라 그럴 때 엑셀을 많이 밟아주게 되면 그때 매연이 많이 튀어나오거든요. 그럼 지금 실면은 내릴 필요 없다 그냥 실면. 아 그냥 내려주세요. 1차선 들어가셔야 돼요.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하여튼 그날 꼭 검사 받으시고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